방금 얘기하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좀 해보죠. 마르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뭐 젖었던 게 말랐다. 뭐 요한복음 11장 이 마리아 마르다는 자매예요. 마르다가 언니야. 그리고 그 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나사로. 그 이 집이 어디냐면 베다니 지역이라는 동네에 있었고 예수님과 참 가깝고 옛날부터 그 하나님이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되는데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된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이야. 그 이제 배경을 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아, 오빠 모양이네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향유, 그때는 이 향유라는, 이 향유는 뭐냐면 요즘 말하면 향수예요. 향수. 여러분 향수 조그만 병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향수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뭐 귀족들은 아주 그 향수를 중요시해서 그 좋은 향유를 뿌리고 나타나면 와, 저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뭐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향유의 가치가 아주 나갔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그 향수병을 아주 귀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이제 학설이 있는데, 장녀였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성경에 여자로 마리아가 여러 명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향유는 마리아가 정말 자기를 위하여 거의 간직하던 그 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앉아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뿌리고 발도 씻어주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 그정 다 바치고 싶어하는 향유 그정 자기에게 뿌리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뿌리는 것이 더 기쁜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아마 전직이 장녀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예.
이참에 이 오빠가 이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그 누이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좀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뭐 예수님이 온갖 병을 다 고치셨으니까. 그러니까 누이 동생들로서는 예수님이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좀 낫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이상하죠, 그렇죠? 왜 이상하냐 하면은 나사로가 이 병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좀 오시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뭐라 그래요?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그럼 안 가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 네.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에요. 이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들이 이 나사로가 아픔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될 그런 일이지 이 병 걸렸다고 죽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나사로. 그런데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으로서 산다 죽는다의 기준이 우리 기준하고 다릅니다. 예. 우리는 뭐 우리가 아,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이러면 우리 무슨 뜻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때,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인간이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이별. 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 있어도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어떤 사람은 죽은 자고 어떤 사람은 산 자입니다. 산 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뭐예요? 살아나라,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산 자가 죽어도 그 죽는 게 아닐 때는 그거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이 예수님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병으로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거 죽는 게 죽을 병이 뭐예요? 아닌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 죽는 거냐? 잠시 뭐요? 잠들었다가 깰 텐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는 그거는 뭐요?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 개념을 위해서 조금 다른 것을 조금 보면 요한복음 5장에를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진짜로 알아들으면 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뭐요? 지금 이때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뉴스타트에 와서 아 하나님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어. 이래서 그게 감동을 받고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생명을 받아서 살아난 이제는 산자가 됐다 이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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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게 하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진짜 죽은 자야. 그렇죠? 지금 나사로도 죽어서 무덤 속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무덤에 가요. 이때의 무덤은, 이 지역의 무덤은, 그 흙에다 갖다 묻는 게 아니고, 주로, 뭐요, 그 바위, 그 지방의 바위가, 이 설악산 바위 같은 바위가 아닌 모양이에요. 거기는, 뭐, 삼, 이래가지고, 그, 여러분, 그 터키 가면 갑바도키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면 거기에 이제, 굴파기가 아주 쉬워. 그래서 이제 그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체를 놓고 거기다가 돌을 가지고 구멍을 막아요. 그게 있는 그런 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그래서 무덤 속에 죽어 있어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산자가. 그러니까 무덤 속에도 산자가 있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산자는 결국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산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산자는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벌써 죽어서 무덤 속에 지금 있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생명, 나를 받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었으니 걔네들은 뭐예요? 산자다.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무덤 속에 있더라도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의 하나님이지.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율법주의적으로 조건적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 하나님 안 할래.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이 뭐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무슨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조건적이라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뭐예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을 예수님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나사로가 병이 죽을 병이 아닌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알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지금 전개해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그대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와달라 그러면 뭐예요? 금방 가야지. 그런데 일부러 스케줄에도 없는 이틀을 거기서 그대로 더 머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 나사로를 참 사랑하시는 분인데 안 가시는 거야. 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후에 그러니까 뭐요? 이틀을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제자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대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사람이 낮에 댕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낮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조건적인 하나님을 알고 다니면 그게 밤에, 그러니까 뭘 캄캄한 흑암에 다니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빛을 받고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하면 아 낮에 댕기는 사람인데, 낮에 댕기면 뭐가 다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저건 저건 뜻이구나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밤에 조건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오해하고 성경을 펴봐야 깜깜한 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 걸려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예요? 잠들었다. 자, 제자들은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헷갈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아, 나사로가 그동안 아파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이틀 동안 괴로워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이제 푹 잠이 들었겠구나, 들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가로대. 제자들이 가로대, 주여,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잠 잘 자면 뭐예요? 낫는다는 그런 상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맞는 말입니다. 잠을 잘 자면 나아요.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보통 사람들 차원에서는 그건 죽었다는 말이다. 말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뭐예요? 실제로 잠들었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는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그 말의 뜻이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동문서답식인 거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 차원에서 아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안 보고도 나사로가 죽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지. 왜 스케줄에도 없는 이틀을 거기서 민기적거렸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요?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을 해요. 나사로가 아플 때 내가 거기 있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도 나사로한테 죽기 전에 나사로한테 금방 안 간 것을 너희를 위하여도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알게 될 것이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느니 이는 너희를 너희로 어떻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집으로 가자 이제 가면서 하는 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도 지금 가서 지금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있는데 거기 가서 가면 너희들도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이지. 뭐를 믿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이고. 그렇죠? 상대방을 어떻게 하자는 사랑이다. 부려 먹지 않는 사랑이다. 자,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것이 절대절명의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이거를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네. 믿는다는 말이 교회 댕긴다는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교회 댕기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 절대절명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예수 착실히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 그거는 추측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지금 이제 가자. 나사로 집으로 가자. 거기 가서 너희들은 이 절대절명의 진리를 뭐예요? 믿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를 하실 예정이기에 제자들이 이 절대절명의 진리를 믿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희들이, 와,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그 돈 많이 처먹은 삭개오도 그렇게 구원해주고 하신 걸 보니,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도, 그 장녀도 구원하시는 걸 보니,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다가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그까지는 이 제자들이 아는데 그 다음 단계 이 무조건적 사랑은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이구나.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제자들이. 그걸 끝까지 알고 그것을 제자들이 아, 과연 그렇구나 하고 믿게
만들 예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당시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절대 절명의 진리를 믿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는 도마. 도마는 이게 좀 형광등이에요. 띵해요. 그래서 항상 이 말귀를 제일 잘 못 알아듣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지도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제자한테, 그러면 우리도 죽으러 가는 거네? 예. 네. 너희를 믿게 하려 한다.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나, 이 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한테 가보자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면,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목적은, 나사로는, 지금, 도마 생각에는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영혼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만나려면, 예수님하고 이때 제자들도 다 어떻게 돼야 돼? 죽어가지고 혼이 돼서 혼끼리 만난. 근데 도마는 그렇게 또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나사로 만나려면, 우리도 죽는 거네? 예수님과 함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드디어 도착해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의 일로 조문을 왔습니다. 아주 사람이 많이 온 모양이에요. 그 나사로가 상당히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제 조금 원망 섞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는 얘기야. 여기 조금 더 빨리 일찍 오셨더랬으면 이렇게 안 죽었을 텐데. 예. 네. 좀 원망을 약간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냐면, 그러나 지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이렇게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서 좀 무덤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뭘 구하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구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 가르사대,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보고, 네 말대로 내가 다시 살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데, 마르다가 대답하는 것 좀 보세요. 마르다가 가르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대개 교인들이 이런 마르다 상황이 있어. 마르다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줄줄 마른 자라는데 믿지는 않을 거야. 마르다 지금 금방 아까 뭐라 그랬어? 예수님한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뭐요? 다 이루어질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여기 오셨거든. 그래서 네 오빠가 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아, 그거는 나중에 부활 때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을 현실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이야, 마르다는. 아시겠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살린다. 그래도 뭐요? 마르다 생각해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이란 걸 뭐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런 거는, 신학적, 이성적 생각이지. 사실은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그러면 마르다 뭘 하게 해야 됩니까? 아, 역시 우리 예수.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오셨구만요. 살아있을 때 병 낫는 거는 많이 예수님께서 보여줬어요. 그렇죠? 뭐, 문둥병자, 중풍병자, 뭐, 이제 병 낫는 것쯤은 문제 없다는 거 아는데, 예.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을 이 마르다는 뭐예요? 못한 거야.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을 진짜 이 절대절명의 진리를 알고 있었더라면,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그럼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리를 짓거린다, 이 말입니다. 부활 때는 살겠지요. 이렇게 나오고.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 하면 유전자가 켜져서, 이 암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걸 현실에 적용을 뭐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남자분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기에 여기 오시게 되어 있었던 6종 암 환자인데, 상담을 했는데 안 왔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환자가 사실은 자기가 수술을 받았대요. 육종암이란 것은 수술 받아도 방사선 치료해봐야 뭐 항암 치료는 더더욱 할 게 없고 그런 아주 고약한 암이에요. 근데 이제 수술 받았대요.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하자는 것을 박사님 강의를 듣고 안 했대요. 그 진짜 하나만 해요. 그러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박사님 그 유전자가 켜진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강의 들은 대로는 어떻게 하면 커진다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아 진선미고 그다음에 생명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타트 기본 요건을 잘하면 생명이 와서 유전자가 켜진다고
말씀하시더라 이거야. 근데 그게 진짜 켜지는 겁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를 좀 박사님한테 오늘 아침에 확인하려고 전화했다는 거라. 그러면 강의 듣고는 확인되지 않고, 어? 그럼 제가 강의할 때는 뭐예요? 그 사실 아닌 얘기를 한 거를 진짜 사실이냐고 물어본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하, 참 딱해요. 그래서 정신 톡톡히 차리고, 음? 제 강의가 얼마나 쉬우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로 차리고 그 강의를 뭐예요? 네, 중요한 부분은 쓰라고 써가지고 보고 다시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 이게 이제 이북식 말로는 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이 접수가 안 돼. 그 이게 접수가 딱 되면 아 맞았어. 이렇게 되면 딱 되는데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러면 유전자의 반응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그런 류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자, 왜 마르다가 그런 사람인가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너는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에 대해서 네가 개념이 없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살겠다. 너희 오빠 나사로는 확실히 그 진리를 뭐예요? 믿고 죽었다는 뜻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 뭐가 빠졌죠? 마르다 말에. 예수님 방금 얘기한 거는 뭐예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네 오빠처럼 지금 죽어 있어도 지금 살릴 수도 뭐요? 있다! 그거를 믿느냐? 그런데, 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핵심을 지금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오빠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거는 믿지를 뭐요? 않는 마르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뭐 교리적으로는 믿어도 내 삶 속에 직접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마르다는 뭔가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말이 뭐예요? 안 통한다는 것을 느끼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떠나요. 떠나서 누구한테 가냐 하면 마리아. 여동생 마리아한테 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요. 예수님은 부르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대접을 뭐예요?
여동생한테 이제 뜨는 게, 왜? 이게 이상하게 대화가 뭐예요? 안 통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대절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접수가 뭐예요? 그 자기도 그걸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적당히 뭐예요? 땜빵질만 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바로, 동생 마리아한테 가서 예수님께 가봐라. 부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던 곳에 거저 계시더라. 조금 아직도 집에는 도착 안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고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왔습니다.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이죠.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하사, 아, 울음바다야. 울음바다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거기 지금 조문객들이 이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만은 뭐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의 하나님 부활을 믿고 그런다면 진짜 슬픈 거는 뭐예요? 아니거든. 왜? 언젠가는 뭐예요? 다시 만나게 돼 있는 거다. 그러면 근데 그게 그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 진짜 이 절대절명의 진리,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지금 안 살아나더라도 이게 끝나서 완전히 생이별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면 좀 웃고 그래야 돼. 아시겠죠? 이제 조금 빨리 가셨네요. 아이고, 이 세상 힘든 일 이제 쉬고 가서 좀 쉬시다가 우리 다시 뭐예요? 부활의 아침에 만나죠. 이렇게 그것이 그렇게 돼 있다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뭐 그렇게 슬프고 괴로운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우는 걸 보시고, 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그 오빠를 어디다 두었느냐, 무덤이 어디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 예수님이 우시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울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생명, 하나님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이, 한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예수님도 크게 괴로워서 어떻게?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 흘렸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 저분이 저분도 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우는 걸 보니까 저분이 나사로를 진짜 많이 사랑하신 거구나. 이게 다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지상정으로. 그 사실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왜 뭐 나사로 때문에 울을 리가 없죠. 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당장 뭐예요? 살려낼 텐데 예수님이 왜 울겠어요? 예수님의 괴로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눈물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유대인들은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 그렇지. 응?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병 고칠 수 있는데 왜 나사로는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서도 병을 못 고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하인 그렇죠? 백부장이 내가 즉시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래도 백부장 아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뭐요 하시옵소서 해서 나사로도 그런 식으로 뭐요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저 절대절명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를 고치지 않고 죽도록 하셨고 그 나사로 그 왜 나사로가 그러니까 나사로가 샘플이 된 겁니다. 왜 나사로를 샘플로 삼았을까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다 알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도 나사로는 절대로 왜 하나님이 나를 죽게 놔둘까? 이런 생각을 뭐예요?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사로는 뭐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금방 며칠 이내 살릴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살릴 수도 있고 재림 때 살릴 수도 있는 거 다 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뭐예요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심하고 나사로를 샘플로 그렇게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면 가끔 가다가 이런 샘플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샘플 되는 게 명예로운 겁니다. 사실은 좀 고생스럽긴 해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병 들어서 죽기 전에 병 낫게서 살리지 뭐 이제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자기도 말이야 슬퍼서 눈물 흘리고 말이야 이게 뭔지 뭔 짓이야 이거 너 도통 모르겠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돌을 옮겨놓으라. 무덤을 막아놓은 돌, 입구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르되,
자, 보세요. 마르다가 하는 말인데,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은 조금 엇박자예요, 항상.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왜 무덤을 돌 치우고 무덤을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뭐 그렇게 꼭 시신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건 전혀 뭐요? 안 믿지만은 교리는 줄줄 왜? 아니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진짜로 그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왜 이렇게 뭐요? 이해를 못하느냐? 왜 이렇게 믿지를 않느냐? 저 같으면 벌써 너는 왜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참 답답하구나. 그렇게 못 믿냐? 오늘 아침에 그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 소리가 하고 싶어서 혼났어요. 아시겠죠? 네. 그게 버릇이야.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분 마음속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돌을 옮겼습니다. 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지금 많이 문상하러 온 이 무리를 위해서 하미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내가 나사로를 살리듯이 이들도 죽어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지금 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하시니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요? 와.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나사로가 뭐예요? 죽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고, 일부러 이렇게 나흘이나 늦게 와가지고 이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믿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